콤비를 무척 좋아하나요? 간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. 7페이지 맨 위에 줄 마지막 마디부터 간주가 시작되는데요. 욥자에서 먼저 같이 반주를 치고 있었겠죠.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번 손가락이 이제 2번 줄에 있습니다. A만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2번 줄에 있었는데, 이 손을 살짝 이제 한3 포지션 정도로 이제 당겨옵니다. 당겨와서 2번 줄을 치자마자 꽉 누르고 오는 거죠. 자, 여기는 지금 5 패턴이라고 합니다. 5 패턴, 5 포지션이죠. 3, 5. 여기 부분에 음계를 갖고 치는 겁니다. 여기 보면은 밑에서 하나, 둘, 세 번째 줄 여기가 이제 도. 레, 미, 파, 새끼손이 들어가면서 앞에 두 개 떨어집니다. 솔,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라, 그 다음에 3번 손 시, 새끼손 도. 시는 또 여기에 하나 물러나서 시가 있고, 5에서 4로 물러나죠. 시. 그 다음에 새끼손이 올라가서 4번 줄에 7 포지션입니다. 4번 줄에 7 포지션. 새끼가 올라가면서 라라는 음이 있습니다. 여기까지 아셔야 음계를 칠수 있겠죠. 그럼 좀 전에 한 것처럼 다시 이 3에서 5로 꽉 찍혀서 누르고 이겁니다. 꽉 누르고 와야 이런 소리가 나죠. 이렇게 해놓고 직격손을 펴서 세 줄을 잡습니다. 세 줄을 잡아놓고 2번 줄, 3번 줄, 다시 2번 줄입니다. 손이 여기서 내리시로 치면 안 되죠. 잡아놓고 이세 음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시 보면 미도미둘셋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미, 솔 할 때, 솔할 때, 앞에 떼버리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라, 하고, 도도로 올라옵니다. 도도, 도레미, 둘, 셋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다시, 미, 둘, 셋. 미도, 미, 둘, 셋. 미, 솔, 라. 그 다음에 솔, 도, 레입니다. 솔, 도, 레, 둘. 여기서 두 박자 반입니다. 지금 이제 두 번째 줄 마지막 마디인데, 솔, 도, 레에서 두 박자 반인데, 이런 걸 세기가 좀 어렵습니다. 하나, 둘, 셋까지 세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솔, 솔 이렇게 해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솔, 솔, 시. 하나, 둘, 셋, 솔, 솔, 시, 이렇게 가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그래서, 솔, 솔하고 시로 갈 때, 손이 이제 네 번째 칸으로 가야 됩니다. 다섯 번째 칸이 아니라, 네 번째 칸 여기가 시가 되죠. 여기서 시하고, 바로 와서, 도, 레, 미. 시, 도, 레, 미. 여기서, 바로 시, 도, 레, 미. 그래서 이 미를 치고 나서도 두박 반입니다. 미, 둘, 셋 하고 이제 또 미, 미 바로 미, 미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. 다시 보면은 솔, 솔, 시, 도, 레, 미, 둘, 셋, 미, 미 여기서 미, 미가 들어가는데 바로 미, 미 해도 되지만 이 이제 첫 번째 마디에 마지막에 있는 이 미, 반박자 요 미에서 또한두칸 정도 밑에서 이렇게 끌고 와도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 미를 바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. 미 하면서 이첫 번째 미는 그냥 지나간 겁니다. 그렇게 한번 지나가죠. 그럼 파, 미,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도를 치고 도한칸 물러나면서 시, 새끼손이 올라가면서 라. 이렇게 일단 먼저 자리를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.